이번 시간에는 기술 사업화의 유형 및 기본적인 절차와 함께 에너지 기술의 분야별 동향에 대해 학습하겠습니다. 기술 사업화란 기술 사업화는 기술을 이용하여 제품의 개발, 생산 및 판매를 하거나 그 과정에 관련 기술을 향상시키는 것으로 정의됩니다. 기업에서 신생 아이디어가 제품화되고 시장에 출시하여 이익을 창출하기 위해서는 사업화를 위한 유망 아이템 탐색, R&D 계획 수립, R&D 실행, 시제품 제작, 시험, 검사 및 성능 테스트, 제품 생산, 시장 출시 및 마케팅의 과정을 거치게 됩니다. 이러한 기본 과정 이외에도 유망 아이템 예측, 사업 타당성 검토, 기술이전, 기술가치평가, 특허출원, 기술금융활동 등의 부가적인 과정들을 포함하여 기술사업화의 범위로 정의할 수 있습니다. 기술사업화는 해당 기술의 원천에 따라 공공기술과 민간기술사업화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다음과 같이 기술의 원천에서 이어지는 기술사업화의 일반적인 개념은 기술이 제품화되어 시장에 출시되는 전주기적 관점에서 개발된 기술의 이전, 거래, 활용 및 확산을 통한 부가 가치를 창출하는 과정이라고 설명할 수 있습니다. 기술 사업화의 유형 기술 사업화의 유형으로는 양도, 실시권 허락, 기술 지도, 공동 연구, 기술 창업, 합작 투자, 기술 지주회사, 인수합병, 크로스 라이센스, 특허풀 등이 있습니다. 기술이 이전 거래에 있어서 민간기술의 경우는 다양한 유형으로 사업화가 전개되지만 기술 보유자가 대학 국책연구소 등 공공기술은 기술의 이전을 통해 간접사업화를 추진하는 사례가 일반적이며 최근에는 합작투자나 기술지주회사 설립 연구소 기업 설립 등의 기술 출자 방식을 통해 직접 사업화를 활성화시키고 있는 추세입니다. 기술별 사업화 활동에서는 공공기술과 민간기술의 사업화를 위해 각각 운영되는 조직과 역할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대학 및 공공연구소는 기술이전 및 사업화 전담 조직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TLO는 연구성과 결과물을 기업에 이전하기 위하여 대학이나 연구소들의 연구 결과물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외부 기업들이 이를 사용할 수 있도록 기술 마케팅 등을 지원하는 역할을 수행합니다. 공공 기술은 연구계획서에 따라 일정의 연구 기간 및 연구비 지원을 통해 기술 개발이 진행되고 특허 출원 결과물이 창출되면 기업의 기술 이전된 후 기술료 수입을 통해 순환되는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민간 분야의 기술 사업화는 공공기술의 사업화에 비하여 복잡한 단계와 다양한 진행 과정을 나타냅니다. 민간 기업은 지식재산권 전담부서가 존재할 수 있으며 외부 컨설턴트 활용을 통한 업무 진행을 하기도 합니다. 기업 내에서는 신규 사업 기획 단계부터 시작하여 상품 기획 또는 아웃소싱, 권리화, 상품화 등으로 이어지는 복잡한 프로세스를 거치고 있습니다. 기술 사업화의 절차 기술 사업화의 절차 또한 공공부문과 민간부문으로 구분하여 설명하는 것이 이해가 쉬울 것으로 생각됩니다. 공공기술의 사업화는 통상적으로 기술 개발 이후 사업화 희망기업과 연계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반면 민간기술의 사업화는 시장조사, 상품기획, 기술 획득, 제품화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아 복잡한 구조의 기술 사업화 프로세스를 가지고 있습니다. 공공기술의 사업화 절차는 사업화 가능한 기술과 수요기업의 연결을 통해 사업화가 전개된다고 할수 있습니다. 일련의 프로세스를 살펴보면 기술 도입을 희망하는 기업들을 중심으로 수요조사가 이루어지면 관련 기술을 보유한 대학 및 공공기관들에 대한 보유기술 발굴 작업이 진행됩니다. 일차적인 기술군이 확인되면 기술의 사업성, 시장성, 기술성 등을 판단하여 우수기술에 대한 선별과 함께 수요기업과의 기술 매칭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이후 협상 단계에서는 기술가치 평가 등을 통해 기술이전 금액 및 출자방식 등을 결정하여 기술이전 계약을 진행하게 됩니다. 수요기업은 기술을 도입하면서 기술지도와 함께 사업화 전략을 수립하게 되고 본격적으로 상용화를 위한 시제품 제작 및 추가 R&D를 위한 정부 r d 사업 지원 등의 절차를 진행하게 됩니다. 민간기술의 사업화 절차는 단계별로 수진을 하기 위한 가부결정 항목이 다수 존재합니다. 사전조사 및 기획 단계에서는 넓은 범위의 시장조사 및 분석으로부터 유망사업의 후보군을 발굴하고 신사업 분야 선정과 함께 상품 및 서비스 기획을 실시하게 됩니다. 기술 획득 단계에서는 자체 개발 여부의 결정에 따라 내부 개발을 진행할 것인지 아웃소싱을 추진할 것인지 선택을 하게 됩니다. 아웃소싱을 추진할 경우는 기술 도입, 위탁 연구, M&A 등의 전략을 활용하기도 합니다. 기술 활용 단계에서는 개발 기술에 대한 권리화를 결정하게 되며 특허출원 여부와 등록 절차를 밟게 됩니다. 이어서 시제품 개발과 생산, 마케팅으로 이어지는 프로세스로 연결됩니다. 반면 제품의 직접 생산을 원하지 않을 경우 기술 이전 단계로 이관하여 기술 시장 분석, 기술 평가, 기술 이전 및 기술 마케팅 활동을 하게 됩니다. 기술 사업화의 동향. 에너지 기술에 있어서 사업화는 그동안 안정적인 에너지 수급에 중점을 두고 정부 주도의 에너지 정책을 통해 시장이 운영되었으며 국내 수요 기술 개발에 집중하여 개발되어 왔습니다. 그러나 현재는 개방형 협력 관계를 통해 세계 시장을 개척할 수 있는 기술 개발이 이루어지고 시장 기능을 충분히 활용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지금부터 에너지 분야별 기술 사업화 동향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태양광은 현재 주요 부품 및 소재, 장비 등의 국산화로 인해 셀 모듈 등의 단가가 절감되는 수준입니다. 또한 발전 시스템의 효율 향상과 더불어 설치 단가 저감이 이루어질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향후에는 각종 모듈의 수명 향상 영향으로 유지관리 비용이 감소하고, 신규 아이템에 대한 지속적인 R&D 성과가 사업화로 활성화될 것으로 보입니다. 결과적으로 화석연료 발전 단가와 신재생 에너지 발전 단가가 같아지는 시기인 그리드 페리티를 지나면서 제품 보급 또한 확대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풍력은 그동안 정부 주도의 R&D 중심에서 점차 정부와 민간의 협력 단계를 거쳐 중장기적으로는 민간 주도로 R&D 주체가 점차 변화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풍력 에너지의 구분은 육상풍력과 해상풍력으로 구분할 수 있으며 정부의 정책적 결정이 필요한 부분이 많아 향후 기술 개발과 정책 결정을 병행함으로써 기술 사업화가 지속적으로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해양 에너지는 조력, 조류, 파력, 해수 온도차 등을 활용한 에너지원으로 국내에서는 풍부한 부존량과 해역별 자연 특성의 활용이 가능합니다. 현재 조력은 상용 발전 중에 있으나 파력, 해수 온도차 등은 아직 실증 단계 수준입니다. 해양 에너지는 기술 개발 기간과 개발 난이도 등에 따라 발전 속도의 차이가 발생하므로 현재도 지속적인 R&D 투자가 진행 중입니다. 따라서 민간 주도의 상용화 기술 개발을 위해서는 정부 지원 강화가 요구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우리나라의 바이오 연료 보급 정책은 바이오 디젤부터 시작되었으며 초기 바이오 디젤 보급 계획에서는 콩기름 유체기름, 폐식용유 기반의 바이오 디젤에 중점을 두었으나 이후 바이오 디젤 원료 다양화 기술 개발에 대한 추진이 강화되고 있습니다. 한편 국내 바이오 에너지 기술 수준이 세계 수준을 빠르게 추격하고 있어 향후 기술 개발을 통한 사업화에 지속적인 노력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국내 수소 에너지 시장은 선진국에 비해 기반이 취약한 상황입니다. 수소차 양산은 2013년에 성공하였으나 비싼 차량 가격 및 충전소 등의 부족으로 공공기관 중심의 보급만이 진행된 상태입니다. 전세계 온실가스 감축 의무 확대로 수소에너지와 수소연료전지 시장의 성장성은 높은 상태이므로 세계 각 국가들의 기술개발 및 사업화 노력은 지속될 것으로 예상되며 국내의 경우도 정부의 기술개발 지원계획 등에 힘입어 사업화 추진이 증가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번 시간에 학습한 내용을 정리해 볼까요? 기업에서는 신생 아이디어가 제품화되고 시장에 출시하여 이익을 창출하기 위해서는 여러 과정을 거치게 됩니다. 기술 사업화는 기술이 제품화되어 시장에 출시되는 전주기적 관점에서 개발된 기술의 이전, 거래, 활용 및 확산을 통한 부가 가치를 창출하는 과정이라고 설명할 수 있습니다. 기술 사업화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다양한 유형의 방법들이 따르게 되는데, 여기에는 양도, 실시권 허락, 공동 연구, 기술 창업, 합작 투자, 기술 지주 회사, 인수합병, 크로스 라이센스, 특허풀 등이 포함됩니다. 기술 사업화의 절차는 공공부문과 민간부문으로 구분하여 볼수 있으며, 공공기술의 사업화는 기술 개발 이후 사업화 희망기업과 연계되는 경우가 많은 반면, 민간기술의 사업화는 시장조사, 상품기획, 기술 획득, 제품화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아 복잡한 구조의 기술사업화 프로세스를 가지고 있습니다. 에너지 기술에 있어서 사업화는 시간과 비용이 많이 소요됨에 따라 그동안 안정적인 에너지 수급에 중점을 두고 정부 주도의 에너지 정책을 통해 시장이 운영되었으며 국내 수요 기술 개발에 집중하여 개발되어 왔습니다. 그러나 현재는 개방형 협력 관계를 통해 세계 시장을 개척할 수 있는 기술 개발이 이루어지고 사업화를 위한 시장성을 고려하여 제품화 노력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